호남대학교 재학생 3명이 시내버스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승객에게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로로 초청장과 함께 시민 하트 세이버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광주 서부소방서는 6월 14일 오전 10시 청사에서 호남대학교 사회경영대학 중국어학과 이준아, 보건과학대학 응급구조학과 정주현 학생에게 시민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문화예술체육대학 스포츠레저학과 임명한 학생에게는 학교를 통해 전달토록 했습니다. 이들 학생들은 지난 5월 16일 하굣길 버스 안에서 조모 할아버지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지자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응급조치 등을 협업으로 시행했고, 이후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빠르게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에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도 이들 재학생 3명에게 장학금과 시상식 날 꽃다발을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호남대 TV 이은서입니다.